경기도는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산업이 진퇴의 양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이어 엎친 데 덕친 격으로 미국이 독소조항이 가득한 보조금 정책을 내세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올해 1분기 적자가 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지금이 외환 위기 당시보다 더 큰 위기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심각하게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켜내고 경제 위기에 총력 대응하는 것입니다. 야당에 어퍼컷 날리면서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멍청하고 부정직한 것입니까? 경제 살릴 능력이 없다면 더 망치는 일이라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짝사랑 맹종 외교는 경제를 망치는 기름길입니다. 외교는 선과 악, 동맹과 적 같은 이분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선 이후 1년 만에 대한민국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동네 북으로 전락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맹종 외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대 교역국 대중국 무역수지는 5개월째 적자이고 강제징용 제3자 배상카드를 선물한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반도체 지원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국익중심 실용 외교가 아닌 일방적인 짝사랑 맹종 외교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이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설마 다음은 독도입니까?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한때 인기였는데 요즘 난데없이 나는 친일파다라는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3월인지 1910년 3월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게 다 3.1절을 친일절로 둔갑시켜 일장기를 내고는 용기와 명분을 만들어주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며 일본의 강제징용 면제부 선물을 안겨준 윤석열 대통령 덕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물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 섬에 포함시켜 집계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유독 일본에 친절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번에는 독도를 선물하지 않을까 국민의 우려가 참으로 큽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영업사원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교통 보통 교부세 배분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난방비 폭탄에 국민들이 죽어나갈 때 정부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나오는지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가 없습니다. 정부가 못한 지원을 대신했으면 페널티가 아니라 상을 줘도 모자랍니다. 정부는 부당한 방침을 즉시 거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강압수사를 멈추십시오.